안녕하세요. 테이스티 코리아 안젤라입니다. 저는 지금 성수동에 있는 전자방에 와 있는데요. 전자방은 중국 상하이에 가시면 티엔즈팡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. 그 지역은 상하이에서 이제 맛집이 좀 많이 몰려있고 또 복고풍의 그런 거리를 말하는데요. 개영우 셰프님께서 상하이의 티엔즈팡에서 영감을 얻어 전자방을 성수동에 차리셨습니다. 여기의 컨셉은 캐나디언 차이니즈, 그러니까 캐나다와 중식을 약간 그 섞은 그런 아메리칸 차이니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일단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마라 감바스. 마라 룽샤, 마라 샹궈는 들어봤어도 마라 감바스는 처음이시죠.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되는데 마라 감바스. 두 번째는 베리베리 상수육, 크랜베리, 라즈베리, 또 블루베리가 들어가서 단맛을 낸 아주 깔끔한 그런 상수육이고요. 그리고 제 앞에 있는 거는 지금 이 날씨 딱 먹기 좋은 곱창 탕면이에요. 제가 먹어보면서 어떤 맛인지 보여드릴게요. 이 곱창 탕면은 제가 옆에서 만드는 걸 봤는데 정말 그 소곱창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뭐 양파, 배추, 뭐 버섯, 죽순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요. 그리고 특이한 점이 바로 이 면입니다. 짜장면 먹을 때 그 질감 아시죠? 그 중국식의 면은 약간 미끈미끈하고 그 깔끔한 느낌이 있는데 하지만 그게 국물에 들어갔을 때는 중식면은 국물 맛이 잘 배이지가 않는데요. 그래서 셰프님께서는 일본 라면을 만들 때 쓰는 일본 면을 썼다고 하시고요. 그래서 그런지 이 면 자체가 약간 색깔이 붉게 좀 변한 것 같아요. 먹어볼게요. 우삼겹도 있고 곱창을 먹어보겠어요. 곱창의 그 누린 맛이 전혀 없고 엄청 매운 것도 아니고 굉장히 깔끔하고 속이 편해지는 그런 국물 맛입니다. 그 다음 음식은 베리베리 탕수육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약간 이걸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떠오르는 그런 색깔이고 실제로 세 가지 베리가 많이 들어갔어요. 그리고 이 소스의 색깔을 보니까 정말 베리베리합니다. 그 여러분 보통 탕수육 드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얇고 길던지 하잖아요. 보통 1cm 또는 2cm가 되는데 전자방의 탕수육은 거의 막 삼겹살 막 그런 느낌이죠. 이게 그 등심인데 우리나라 국내산 그 돼지고기를 사용하고 있고 언 고기를, 그러니까 냉동 고기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두껍게 튀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국내산만 이용하고 계시고 이거를 한 입에 먹기에는 어려우니 가위로 한번 잘라서 속살까지 보여드릴게요. 돈가스 먹는 것처럼 안에가 되게 촉촉한, 촉촉하고 겉에는 바삭하게 튀겨져 있는데 겉에는 약간 찹쌀가루를 묻혔는지 쫀득한 그런 질감이 있을 것 같네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와우! 씹는 맛이 있어요. 나 솔직히 베리가 많이 들어가서 너무 달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달지도 않고 이 세 가지 베리를 골라 먹는 재미도 있네요. 그 다음에는 이게 세 번째 메뉴인데 이게 제가 정말 기대했던 거예요. 왜냐면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거든요. 바로 마라 감바스입니다. 마라 감바스를 주문을 하면 이 볶음밥을 또 같이 주세요. 이걸 같이 준 이유는 제 생각에 이게 감바스가 기름이 좀 있잖아요. 아무래도 이 새우를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좀 부어서 먹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드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새우 사이즈도 굉장히 큰 새우여서 한 입에 딱 넣었는데 통통하고 통통해. 홍합도 있네요. 모든 재료에 이 마라의 향과 간이 너무 잘 돼 있어요. 이 볶음밥에는 마라 기름을 올려 먹을 수가 있네요. 면이 또 이렇게 있거든요.
거를 같이 올려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. 혼자 먹어 미안해요.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음식을 먹어봤습니다. 제가 워낙 개인적으로도 중식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 전자방 음식은 정말 딱 제 스타일이에요. 약간 아메리칸 테이스트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그 더 깔끔하고 외국인 친구를 데려와도 아주 손색이 없을 것 같은 맛집이었습니다. 조만간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연말이 다가오잖아요. 여기 오시면은 크리스마스 그 아이템을 조금 데코레이션 해놓으셨어요. 그래서 뭔가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전자방이 될 것 같습니다.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요. 전자방에서 기분 좋은 식사 해보시길 바래요.